구매하셔라. 강원영 씨가 이거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17,000원에 태연님 가디건을 약간 애매하다. 들파였으면 귀여운데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샵사이다 하울. 제가 오랜만에 샵사이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이돌 컬렉션이라고 해서 아이돌분들이 입은 의상하고 또 그런 류의 옷들만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이거는 못 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옷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옷인데요. 이거는 전소미님이 입은 의상이더라고요. 상의가 27,580원 스몰 사이즈로 골랐고 하의가 22,983원 엑스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 샵사이다 하울을 두 번인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옷들이 은근히 또 괜찮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완전 핑구핑구한 반팔 니트랑 스커트인데요. 반팔은 이렇게 생겼고 스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핫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입고 다니면 정말 시선 강탈일 것 같아요. 프로판 기장감이 니트고 V넥스텔로 되어 큰 단추가 두 개 달려있고요. 스커트는 뭐 별 다른 거 없이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지금 날씨에 딱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더 시선 강탈인데 크롭한 기장감이 생각보다 더 짧은 것 같아. 이렇게 팔을 올리면 브라자가 다 보일 정도로 엄청 짧은 기장감이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파져있어서 이걸 입을 때는 탑으로 된 브라나 아니면 좀 크롭한 나시 같은 거를 같이 입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착착 달라붙는 그런 소재라서 라인이 아주 잘 드러난다. 정말 이거는 아이돌 의상으로 딱인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에는 약간의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입으니까 그 드는 생각이 그 바비 인형 그런 약간 컬러감이라서, 그래서 딱 이걸 입었을 때 뭔가 내가 바비 인형이 된 것만 같아. 바비 인형이 되고 싶으신 사람이 있다면 이 옷을 구매하셔라.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니트 재질이라서 아 좀 더울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지금 입어도 하나도 안 더운데요? 역시 사이다답게 핏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요거는 45,966원인데 할인해서 41,369원에 엑스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요거는 이제 장원영 씨가 입은 옷인데 요거 입은 사진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겨울옷이라서 아 고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제 여름인데 겨울옷을 리뷰하는 게 맞나 했지만 오늘 영상의 컨셉은 아이돌 의상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쁜데? 요렇게 생겼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와 화이트한 컬러 가디건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카라가 이렇게 다 펄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부드럽고 팔이랑 몸통에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단추도 이렇게 다 싸게 단추로 해줬어요. 제가 작년에 사이다에서 고른 가디건 중에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가디건이 하나 있는데 하늘색이거든요? 그게 어딨더라? 그거 어딨니? 제가 얼마 전 영상 인트로에서도 그거 입고 나왔었는데 어디 거예요?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다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하울을 한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카라 펄을 떼고 붙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부착이 안 되게 아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오늘 고른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인 것 같은데 가장 비싼 옷이어도 5만 원이 안 한다. 펼쳐보면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바로 입어볼게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마무시한데? 퍼가 달린 카라가 굉장히 큼직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귀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걸 입자마자 되게 후끈후끈하네요.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결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다른 나시 같은 거 입고 약간 아우터처럼 걸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입고 싶냐면 퍼가 아무래도 좀 포인트다 보니까 코트나 자켓 같은 걸 입었을 때 퍼를 아우터 바깥으로 빼가지고 포인트를 주면 너무 예쁘지 않나? 아닐까? 그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방금 그게 완전 짧은 크롭한 기장감이었다면 요거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딱 적당한 크롭한 기장감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 단추도 하얀색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조여져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잡아준 것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금 딱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요거는 34,474원인데 할인해서 29,878원에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요거는 앙젤이라는 그 해외 가수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분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돌 컬렉션에 사진도 떠 있었고 입으신 사진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제가 막 초록색
초록색, 연두색 막 이런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컬러의 옷들이 별로 없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런 컬러를 보는 게. 자, 일단 옷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또 초록색으로 단추가 4개 달려있고요. 여분의 단추도 같이 달려있어요. 아크릴이 58%, 폴리가 29%, 나일론 9%, 물이 4% 들어간 가디건입니다. 그렇게 막 두껍지는 않은데 얇은 느낌은 아니라서 지금 저녁에 쌀쌀할 때 걸치기는 좋을 것 같은데 낮에는 좀 더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아, 이게 입으니까 예쁘네. 그냥 상세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펼쳐서 그냥 봤을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입으니까 예뻐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핏이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 짧은 기장감이고 컬러가 그냥 단색으로만 쭉 빠진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타이다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면서 예쁜 것 같아요. 팔 기장은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주는 가디건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털실이 푸송푸송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컬러가 너무 쨍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파스텔 톤의 그린 컬러가 아주 괜찮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요거는 원래 29,878원인데 할인해서 17,237원에 스몰 사이즈를 한번 골라봤고요. 요거는 태연님이 입으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특이하다. 뭐야? 오, 베이더?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생긴 니트 반팔티인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진주가 달려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진주를 뺐다가 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면 또 목걸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 겨드랑이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진주로 양쪽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진주 단추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분의 단추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짠! 다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옆에 달린 이 진주 포인트가 요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또 포인트가 되면서 예쁘네. I-N-V-U 요거를 한번 떼보면 어떨까? 길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목걸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떼니까 그냥 평범하게 데일리하게 입기에 좋은 가디건이 된 것 같아요. 가격이 17,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쇼킹하지 않습니까? 17,000원에 태연님 가디건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요거를 사면 진주 목걸이가 두 개가 더 딸려온다. 이것도 크롭한 기장인데 아까 그것처럼 이렇게 너무 짧지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의 가디건이다. 여러분도 괜찮아 보이시나요? 17,000원 치킨 한 마리 가격? 하나씩 사셔라. 자, 그 다음 옷인데요. 25,281원에 X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 여자아이들의 미연님이 착용을 하신 옷이에요. 보자 보자.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귀여운 리본이 하나 달려있고 레이스가 달려있고 여기 끈에도 폼폼이가 달려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래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코르셋처럼 해가지고 라인을 조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는 나시예요. 가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재봉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면서 느낀 게 정말 아이돌 옷이다. 왜냐면 입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누가 입혀줘야 된다. 옆에 지퍼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뒤에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을 막 풀어가지고 입을 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속옷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으실 때는 안에다가 그냥 튜브탑 같은 거 그런 거를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컵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는 여기 살짝 좀 부족해서 저한테는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이 컵 모양을 맞추려면 제가 이 옷을 완전 여기까지 내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리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옷 자체는 너무 예쁘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18,387원에 X스몰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거는 누가 입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의 컬렉션 라인에 있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입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파져있니? 이 가슴이 약간 코르셋으로 해가지고 쫙 조일 수 있게 되어 있는 반팔티인데 자잘자잘한 골지 원단으로 되어 있고 얇아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되게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은 네이비 컬러로 해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파져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나름 또 올려 입은 거예요. 탱크탑을 안에다가 입으면 또 별로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냥 아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 이 노출의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네 내가.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코르셋으로 또 허리 라인을 조여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컬러도 너무 예뻐요. 또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니까 여름에 외출할 때 제가 이거 한번 꼭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입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괜찮아 보이네. 만족도가 처음 입었을 때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자, 그 다음은 스커트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27,580원에 X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 이것도 이제 아이돌 컬렉션에 있던 스커트인데 제가 평상시에 입으면 두루두루 잘 사용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커트인데요, 오른쪽에 쭉 오핀 같은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센 언니 같다. 무난하지만 옆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올블랙 같은 걸 입었는데 그 착장이 좀 심심하다 할 때 이런 디테일로 좀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저한테 허리도 딱 알맞게 지금 잘 맞고 제가 딱 좋아하는 기장감인 것 같아요. 오핀 같은 게 또 탈부착이 돼가지고 만약에 난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오핀을 떼가지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입을 때 이 오핀을 다 달고 있으면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데일리로 입기에는 이 오핀을 다 떼서 입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핏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거는 32,176원인데 할인해서 21,834원에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이런 따뜻한 겨울 옷들이 대부분 할인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머, 컬러 미쳤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야. 크롭한 기장의 니트 가디건인데요, 왕큰 단추가 하나 딱 달려있고 기장이 정말 크롭합니다. 그래서 원피스 같은 거 위에다가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와이드 팬츠 같은 거에 같이 매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허리 부분에도 소매랑 같이 살짝 이렇게 약간 걸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얇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봄, 가을에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안에 입은 옷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한번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짠!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에 입고 있던 원피스랑 같이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하늘색 컬러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여리여리한 오버핏인데 완전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원피스가 끝나시 원피스거든요. 이런 원피스 위에다가 가디건 걸쳐야 되는데 요 정도 기장감의 가디건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더 크롭한 기장감을 제가 좀 찾을 때가 있는데 제가 원하던 원피스 위에 입기에 너무 좋은 기장의 가디건인 것 같고 와이드 팬츠 이런 걸 또 같이 매치를 하면 힙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두껍지는 않지만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낮에 입기에는 좀 더울 것 같고 지금 딱 저녁이랑 밤에 좀 쌀쌀할 때 가볍게 걸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쇼핑 너무 괜찮은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샵사이드에서 고른 아이돌 컬렉션 하울로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옷을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1편, 2편으로 나눴어요. 2편에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2편에는 또 어떤 아이돌의 옷들이 나올까 또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옷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의견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4만원 이하, 만원짜리, 2만원짜리 옷들로도 아이돌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또 그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샵사이드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끝이 없네요. 여름옷 타올도 한번 보고.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2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